잘 이끌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늘 감사해요. 아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분들 빨리 들어와 주시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벌써 5주째고요. 제가 우리 스폰서님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이제 파튼 사장님들이 에스쿨을 진행하시는데 그냥 해! 하면은 못해요. 당연히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책임 스폰서님 됐든 아니면 직대 스폰서님 됐든 이렇게 1대1 이렇게 매칭하셔가지고 같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팀들도 이제 각 반에 에스쿨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지면은 외지이지만 일주일에 한번 가던 거를 에스쿨 했기 때문에 이제 두번 내지 세번 움직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 에스쿨 방도 시끌시끌해지고 또 이제 학생분이 재미가 느껴지고 또 이제 비전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애터미가 아주 좋은 핑계거리라서 우리 스폰서님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물론 에스쿨이 끝나도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저와 이제 상관있는 우리 뭐 이제 팀 분들은 안 계시지만 우리 애터미 한 가족으로서 자 여기서 애터미 스쿨 끝나고요. 난다 했다고 애터미 딱손 놓고 계시다가 결국엔 그꼴 그대로 진짜 별꼴하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1, 2년 또 방황생활 하시다가 아 다시 한번 해봐야지라고 또 오시면 그때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또 곤양곤양 있다가 또 그꼴까지 또 그대로 가시고 이러시면 정말 많아서 지금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중에 후회요 진짜 후회합니다 저도 후회했었거든요 저도 진짜로 1년 동안요 생고생하고서 정말 그 잘난 맛에 하라는 거 정말 안 하고 반대로만 하다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고서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뭐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죠 방금? 어디 어디? 아 윤서 사장님? 깜짝 놀랐네. 8시 됐다고 이제 안내 드린 거군요.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시가 되었는데 총명한 사장님 왜안 들어오시죠? 됐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들 네,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 되시면 또 이제 강미화 팀장님 목소리 잘안 들려요. 강미화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생각 같이 들렸어요. 아니 박미화 팀장님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 강미화 팀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우리 송명환 사장님이 지금 목소리 제 목소리 이상하게 들리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김경욱 송명환 제 목소리는 사장님이 잘 들리는데 가족 모임 때문에 오늘 못 들어오실 수도 있고 들어오시면 화면만 끄고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네 가족 모임 얘기해 주시면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아니 박미화 팀장님 목소리 뭐지? 이게 또 옵션이 있나? 핸드폰 좋으면 옵션 들어가져요? 그 애기 목소리? 아, 깜짝 놀랐네. 너무 귀여우셔서. 계속 그러시는데, 목소리가? 아, 너무 귀여우셔서. 왜 그러지? 아, 신기하네. 자, 우리 박강호 사장님들이 들어오셨고요. 자,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자, 2021년 3월 22일 애터미스쿨 25기 우리 1교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업 시청과 함께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이크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자,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업을 제시합니다. 다 함께 사업 시청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청 준비! 사업 시청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 방야팀이 일부러 그러신 건가? 분위기를 위해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총 8분 중에서 안타깝지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발표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송명화 사장님 네, 가족 중요한 모임이 갑자기 생기셔서 어렵게 되셨고요. 또 우리 진민정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너무 고통 속에서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네, 이번 주까지 뭐 정말 뭐 숙제도 다 내셨는데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분이 있어서 좀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대전 한밤미래센터의 박부전 사장님을 시작으로 전주미래 김윤서 사장님 그리고 이제 군포어머니센터의 정선영 사장님 익산우리센터의 김옥분 사장님 대천 아름드리센터의 한재훈 사장님 동남 아름드리 센터의 박광호 사장님 순서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5주차 과제 이제 성공의 8단계입니다.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천천히 준비하신 만큼 발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이제 5분에서 이제 8분 내외로 시간은 넉넉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또 중간에 혹시라도 이제 긴장하셔서 숨이 좀 모자라시면은 한 템포 쉬시고 숨 한번 크게 들이신 다음에 내쉬고 다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번 이 시간은 뭐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처음으로 연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긴장이 되시더라도 연습 관계로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좀 차분하게 또 담대하게 이렇게 준비하신 만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의 8단계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대전 한밤미래센터의 박부전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나가지셨네? 오케이. 네, 박부전 사장님 네, 마이크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밤미래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희망전도사 박부전입니다.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꿈과 목표 설정. 꿈 1. 간결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2.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라. 3. 문서화시켜라. 4. 시각화시켜라. 5. 발표시켜라. 6. 아주 생생하게 그려라. 목표. 반드시 균형 잡힌 삶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단기 목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겠습니다. 2. 장기 목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오토 판매사에 유지하도록 하루에 10명 이상 전화를 하고 5명 이상 만나고 열심히 하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 결의 결단, 긍정적인 사고, 2. 주도적인 삶, 3. 대가 지불, 3. 명단 작성 250명, 소비자, 사업자 구분하지 말고 제품을 알리고 나의 정체성을 알리는 시기이다. 1.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2.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3.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4. 열정적이고 열심히 살며 무언가를 찾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5. 약속을 잘 지키며 신뢰감이 있는 사람, 4.
4단계 초청과 만남, 매일 5명 이상 제품으로 소개, 만남, 미팅, 전단지, 체험, 제품, 반드시 지참, 2. 제품 전달, 작은 것이라도 전달하자. 3. 제품에 대한 감동, 성공에 대한 열정, 초청하라. 5단계 사업 설명. 내가 애터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비전을 설명한다. 회사가 튼튼한지, 경영자는 정직하고 능력이 있는지, 보상 플랜은 정의로운지, 제품은 경쟁력이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수준에서 설명한다. 애터미 회사를 자랑하라. 1. 회사 소개. 회사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회사인가? 경영자 다시 경영 능력과 도덕성 검증. 이 제품 특징으로 설명하고 효과와 감동으로 전달한다. 사업 아이템으로선 제품이 경쟁이 있는지 설명, 품질 플러스 가격. 3. 보상 플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보상 플랜. 4. 비전. 집단의 성공. N-M 비전. 6단계 후속 관리. 나를 만나고 시작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소비자의 경우 제품이 들어간 48시간 이내 후속 관리하라. 1. 제품으로. 2. 구업자 육성. 3. 사업 전환. 4. 소비자, 오토 소비자 안내. 5. 수당 받는 방법. 6. 제품 주문하는 방법. 카드 결제, 카드 승인, 고객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 7. 회원 가입 절차. 8. 성공. 다시 비전 제시, 세미나 초청, 9. 소비자가 알 때까지 후속 관리하라. 신뢰가 쌓인다. 7단계 상담. 상담에서 조직이 커진다. 2. 네트워크에서 상담은 절대적이다. 상담은 성공한 스폰서와 한다. 4. 스폰서의 상담. 능력은 사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 5. 상담은 주기적으로 자세히 한다. 상담 시 개보도는 필수다. 6. 라인 미팅. 15일 주기로 한다. 7. 팀 미팅. 주된 내용. 일주일 사업 진행. 파트너를 후원 수당. 세미나 초청. 조직 성장. 비교 분석.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잘 되는 것. 8단계 복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 생장점. 나부터 좋은 나무가 되자. 2. 기본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기본을 충실히 하는 나의 모습으로 파트너를 복제시켜라. 3. 좌우 한 명씩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만드는 방법. 세미나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성공하는 날까지 세팅되어 있어라. 4. 성공자 후 초기 모습을 복제한다. 제품 전달, 학신, 애용, 오토 판매사 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처음 순서로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 이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박구진 사장님이 많은 파트너분들 앞에서는 이제 강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정리한 내용 사이사이에 이음매가 이어져서 이야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요 이제 지금 정리하신 거를 이제 이야기, 우리가 대화하듯이 이야기처럼 풀어낼 수 있게끔 한 번만 더 연습해 주시면은 아마 성공의 8단계를 누구보다 비전 있게 잘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강사님도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네, 전주미래센터의 김윤서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민회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캔디 같은 여자 김민서입니다. 성공의 8단계를 발표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성공의 8단계의 순서대로 오토팜 회사의 방향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1단계로 꿈과 목표 설정이 있는데 균형 잡힌 삶으로 꿈의 기간과 설정이 되면 목표가 됩니다. 기간, 날짜가 지나면 휴지 조각 같아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단기 목표는 2021년 6월에 판매사 도전으로 후원 수당을 올리고 직급 수당 받을 것이고 신규 사업자 소비자 발굴로 단기 목표를 향해 2021년 12월에는 팀장을 도전하겠습니다. 꿈은 간결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아주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올 한 해 마감 전 팀장 도전과 월 200에서 500까지 들어오도록 꿈꾸면 현실이 되게 발로 뛰겠습니다. 2단계의 결의입니다. 주도적인 삶과 긍정적인 사고, 백가지불, 내가 써보고 좋은 부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단 작성은 소비자 사업과 구분하지 말고 제품을 알리고 나의 정체성을 알리는 시기이고 아는 지인 0에서 250, 친구, 친척, 지인, 회사 동료로 즉시 스폰서와 공유하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절대 예단하지 말아야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살며 무언가를 찾는 사람으로서 꿈이 있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며 신뢰감 있는 사람이어야 한마음 한뜻으로 열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만남은 매일 5명 이상 능력과 시간이 된다면 10명까지도 제품으로 소개하고 만나고 미팅 참석시키고 리플렛과 마사지 체험으로 적극 활동을 귀찮아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제품을 전달할 것입니다. 5번 사업 설명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와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회사 소개, 회장님의 자랑, 그리고 상품 설명에는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 대중명품의 자랑,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은 보상 플랜은 정의로운지? 제가 써놓고도 모르겠습니다. 보상 플랜의 정의로운 거는 제품은 경제력 있는지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몸담고 비전을 보고 있는 애터미 자랑을 하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회사에서 차려놓은 시스템에 들어와만 주면 성공하는 건 현실이 된다라고 무자본으로 월천댁이 될 수 있다라는 성공의 비전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관리는 소비자 경우 제품이 들어간 지 48시간 이내 전화해서 후속관리를 하고 내 자신의 성공보다는 파트너의 성공을 바라며 지원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처럼 마음 변하지 않고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게 소비자들의 소비가 끊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사업자에 맞는 제품, 주문하는 방법과 수당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소비자는 성공 비전을 제시하며 애터미를 알 때까지 후속하는 게 신뢰를 쌓고 후속 관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7번 상담입니다. 상담을 잘 선택해서 해야만이 조직이 커질 수 있고 상담은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스폰서와 함께 해야 하고 스폰서와 상담 능력을 사업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나는 나의 라인 중에서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 스폰서와 공유하고 미팅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스폰서와 상담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 나부터 좋은 나무가 되고 기본을 지키는 자가 애터미의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하는 나의 모습을 파트너를 복제시키는
파트너를 복제시키고 무리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좌우 한 명씩 나 같은 애터미인을 나 같은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어디서나 웃음을 줄 수 있고 아무도 아무리 까여도 울지 않는 캔디처럼 저 같은 파트너 복제자를 만들기 위해 성공의 8단계를 기억하며 명심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미래의 애터미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13초 나오셨는데 네, 중간에 13초 정도는 아 잠시만요. 아, 13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농담이고요. 아, 준비하신 만큼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김윤서 사장님은 이제 우리 에스쿨 벌써 두 번째시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한 번 더 에스쿨 하실 거라면 원고가 없으셔야 돼 이제. 네, 원고 없이 정말 전문 강사처럼 이렇게 많은 이제 파트너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 첫발이 이 에스쿨 25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잘하실 수 있는데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그죠? 더 잘하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끌어올리고 예. 그러면 임페리얼 늦어져요. 예.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그 다음은 송병환 사장님 차례신데 제가 저번 주도 4주차도 3주차도 꼭 송명아 사장님 발표하실 때 제 컴퓨터가 다운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밀었어요. 새로 포맷 다시 다 했거든요. 확인할 방법이 없네. 잘 밀었는지를. 송명아 사장님 혹시 다음에 만나시면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아쉽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하모니 센터의 정선영 사장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포 하모니 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정선영입니다. 네, 성공의 8단계에 대해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란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단계, 제일 중요한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우리가 항상 애터미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목적을 잃지 않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꿈과 내가 시간을 언제까지 이 꿈을 이루겠다 이것을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항상 정확하고 구체적이게 그리고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2단계 결단입니다. 결단은 주도적이고 긍정적이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주도적인 것은 내가 꿈과 목표가 있는 만큼 그 주위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긍정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3단계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에서는 우리가 첫 애터미를 알릴 사람을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무조건 사업을 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사람은 애터미를 말하면 써줄 것인가, 안 써줄 것인가 이런 것을 예단하지 않고 무조건 아는 사람을 다 적는 겁니다. 자, 4단계 초대입니다. 내가 시스템으로 초대하던가 아니면 제품으로 초대를 하던가 이런 뭐 애터미를 초대하는 게 다 초대인데요. 여기에서는 전화로 친구에게 애터미를 전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저는 이제 궁금증만 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할 때는 꼭 만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5단계로 또 넘어가면 여기서 이 사업 설명을 말해보자면 내가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회사를 또 소개할 수도 있고 제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보상 플랜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비전을 소개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친구들에게 뭐 지인들에게 내가 왜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 애터미에서 이런 비전을 받고 또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아직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공의 8단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강의에서 성공자가 강의를 하는 것이다. 또는 뭐 성공자가 알려줘야 되는 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성공의 8단계를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공부하고 또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단계 후속관리입니다. 반드시 48시간 내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제품을 접하면 사소한 문제로 불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오해로 이제 불신이 남게 돼서, 그리고 내가 또 오해로 이제 불신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으로 내 파트너가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7단계 상담입니다. 나는 이제 사람이 없다고 고민하는 경우 이제 명단 작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직이 무엇인지, 성격은 어떤지, 관심사가 제품인지 아니면 돈을 받아서 하는 건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상대를 접촉할 때는 전략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8단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복제입니다. 복제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순서를 1단계부터 8단계까지 파트너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 파트너를 내가, 그 파트너에게 내가 좋은 원본이 돼서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물론 제가 좋은 원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우리 모두 좋은 원본이 되기 위해서 1단계, 8단계까지 하이 파트너에게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해 주셨고요. 우리 선영 사장님 같은 경우도요. 네. 더 하실 수 있는데, 딱 그냥 가장 편한 단계 있잖아요. 거기서만 하시는 것 같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점점 더 일취월장하시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산 우리센터의 김욱분 사장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익산 우리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찬인생 김욱분입니다. 아래에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8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결단 결의입니다. 1. 주도적인 삶.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주위에 잘 모르고 하는 반대에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고 주도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매번 반대할 때마다 다시 고민하고 주저한다면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2. 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쩌지? 라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의 능력을 키우고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3. 대가 지불입니다.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성공자가 되려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명단 작성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름을 명단에 적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까 안 할까, 물건을 살까 안 살까를 먼저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알리는 데 필요한 사람을 적습니다. 네 번째, 초청입니다. 명단을 가지고 하루에 숫자를 정해놓고 꾸준히 차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잡고 스폰서와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끝으로 세미나나 줌으로 초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섯 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1.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는 튼튼한지, 경영자는 정직하고 능력이 있는지, 전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회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2. 제품입니다.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인 우리 애터미 제품을 내가 먼저 써보고 먹어보면서 제품이 핵심 특징, 효과를 내가 써본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3. 보상 플랜입니다. 마트 체인지만 해도 돈이 되는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에 대해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세미나나 줌에 와서 듣게 합니다. 4. 비전입니다. 사업 비전은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한다. 이유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도 설명하여 나의 비전 제시도 합니다. 여섯 번째, 후속 관리입니다.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전화해서 궁금한 것이나 어해가 있는지 체크하고 상담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을 가져갔거나 세미나를 들었거나 하면 전화도 물어보고 쓰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다시 초청을 하여 계속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일곱 번째, 상담입니다. 나는 사람이 없다. 나는 물건을 못 판다. 나는 말을 못 한다. 나는 조직이 없다. 라는 파트너분들이 상담을 나의 경험으로 통해 해줍니다. 나의 사업의 과정도 스폰서와 상담을 합니다. 여덟 번째, 복제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처음 기초 과정을 잘 보고 그대로 복제해야지 성공한 현재 모습만 따라하면 안 됩니다. 복제는 시스템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보면은 이제 원고를 쓰실 적에 되게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폰서님이 도와주신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또 정리를 또 본인이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 이런 쪽으로 되게 뭐랄까 특화되신 것 같아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고를 바탕으로 몸으로 뛰어야겠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으로 멋진 스피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분이십니다. 대천 아름드리 센터의 한재영 사장님.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천 아름드리 센터 기점으로 열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천 갈매기 한재훈 인사드립니다. 나의 성공의 8단계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1번, 목표 설정, 균형적인 삶. 균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원동력으로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장기 목표 10년 후 임페리얼 바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중기 목표는 5년 안에 본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 목표는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어 하나의 파트너 사장님을 좌우 두 명씩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4월부터 한 달에 100만 포인트씩 제품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걸 계기로 다음 달에는 200만 포인트, 그 다음 달에는 15일에 250만 포인트 제품을 전달과 사업 설명을 통한 사업자 육성을 실시할 것입니다. 2번, 결의, 주도적인 삶.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임을 줄이겠습니다. 세미나가 있는 날에는 다른 약속보다 세미나가 우선인 약속을 잡겠습니다. 3. 명단 작성. 첫사랑은 아니고 아는 사람은 맞고 지맘의 법칙.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은 25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애터미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명단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을 분류하고 긍정적인 사람의 우선순위, 그 사람의 성향과 특징을 잘 관찰해 분류해서 매일 명단을 보며 연습을 하고 부딪혀 보겠습니다. 4. 초청. 명단 작성에
선출한 분들의 제품을 전달하고 비전을 제시한 후 세미나 혹은 스폰서분의 워크 미팅에 초청해 애터미의 진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보겠습니다. 5. 사업 설명. 회사 개념과 상품, 제품 설명을 먼저 제품을 사용한 후 수단계와 수익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꼭 볼 수 있게 사업 설명을 게을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6. 후속 관리. 48시간 이내에 다시 체크, 제품 전달과 동시 48시간 내 후속 관리를 통해 제품을 사용해 보았는지, 사용법을 올바른지 체크하고 제품을 사용해 보았다면 감동받은 이야기를 꼭 듣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지 관리를 통해 성취감을 얻어내겠습니다. 7. 상담. 애터미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므로 서포터님과 상담을 통해 잘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와 격려 진행 방법에 모색하여 꾸준한 상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8. 복제. 이런 나 같은 파트너 사장님을 나올 때까지 솔선수범으로 되어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와 방향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8시 34분인데 이제 마지막 분이세요. 우리 박광훈 사장님.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시간 드릴게요. 한 20분. 자, 준비하신 만큼 아주 천천히 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남 아름드리 센터의 박강호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천안 동남 아름드리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박광훈입니다. 네, 지금부터 성공의 8단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는 목표 설정, 결의, 명단 작성, 초대,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 이렇게 8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그 사업자들에게 권하는 삶은 균형 잡힌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란 경제적 풍요만을 넘어서 내 삶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가지며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갖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요. 이는 성공의 8단계에서 두 번째인 결의에 해당합니다. 결의를 다지기 위한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삶을 삶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주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란 안 되는 일이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은 부자가 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성공할 수 있기에 이를 믿고 입 밖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가 지불입니다. 성공을 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권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제끼고 계속해서 전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을 작성할 때는 사업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적어야 합니다. 이는 지맘의 법칙에 근거하여 내가 적합하다고 느낀 사람이 관심을 안 보일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관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측해서 단정하지 말고 아는 사람들을 적고 그 사람들에게 애터미의 제품과 사업을 권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초대입니다. 내가 작성한 명단을 하루에 할당량을 정하고 할당량만큼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열정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속도가 빨라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총 할당량을 빨리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물이 백도가 되어야 끓듯이 내가 제대로 해야 주변에 영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사업 설명입니다. 통화를 하던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업 설명을 내가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전달해야 될 콘텐츠는 크게 네 가지로 대중명품을 추구하는 애터미의 회사 개념, 그리고 각 제품의 특징, 애터미의 수당 체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사업 비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1분 정도 설명할 수 있게 대본을 적어서 암기하면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후속 관리입니다. 후속 관리는 제품을 처음 써본 고객님과 리크루팅한 파트너에 대한 관리입니다. 처음 제품을 구입한 고객 입장에서는 낯선 브랜드의 제품이기에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을 제공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전화를 하여 제품에 대한 리뷰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리크루팅한 파트너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내가 잘 될 것 같은 파트너만 지원하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쑥쑥 크고 있는 라인의 파트너만 계속 신경 쓸 경우 소홀히 대한 파트너가 무너지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그 모든 라인에 신경 써야 되는 마음가짐은 한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담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주로 명단에 아는 사람이 아닌 할 만한 사람을 적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는 사람이 소비자에 적합한지 사업자에 적합한지 분류하고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등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분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제품에 대한 감동을 감동을 전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조직이 안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파트너 및 예비 사업자가 시스템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 사업 때문에 오는 갈등으로 내 속이 좁아 오는 사람이 내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애터미는 이에 관해서 회장님께서는 애터미는 돈은 버는 곳이지 명예를 찾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위를 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결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복제입니다. 복제는 복사가 아닙니다. 현재 잘 나가는 파트너의 생활, 예를 들면 뭐 좋은 외제차,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사업을 진행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사업자가 현재 나의 직급일 때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알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성질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커질 때 나 역시 누군가의 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원본을 되기 위한 경계심도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리를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데? 네트워크 한 세 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정리하셨어요? 아, 네. 그 강의 보고 좀 생각해서 정리했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잘하신 분들은 정리가 잘 됐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정리된 기준을 바탕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나가서 이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팀분들 이렇게 성공의 8단계 이렇게 안내드리고 이렇게 강의해드리고 할 적에는 이제 성공의 8단계 이제 순서대로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서 이제 일을 하자라고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사 분명히 누구나가 다 갈 수 있는 직급이라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이렇게 진행을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적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단계죠. 성공의 8단계를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움직이실 적에 내가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기서 혹시 뭐 한 축줄은 스폰서가 해준다고 한 축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어린 반푸너츠 없습니다. 두 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왼쪽 줄과 오른쪽 줄에 엄연히 내가 컨택한 내 사람이 두 분 최소 두 분씩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다이아몬드도 가시고 샤론도 가시고 스타 이상으로도 가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좀 이렇게 천천히 뜸을 들이고 나오셔서 뭐 한쪽 줄에 뭐 최소 오토 샤론 내지 스타가 계시다면은 한쪽 줄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진행해 본 결과 한쪽 줄 가지고 두 양쪽 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 줄조차도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양쪽 줄을 다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케어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오토 이제 다이아 오토 샤론 지속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오토 임페리어까지 위해서 저는 지금도 좌측 우측 다 뛰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고 저 위에 스폰서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받고 확인했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성공 8단계를 이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계인 이제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 방향으로 여러분들 산하의 좌측과 우측에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컨택한 여러분들의 생장점이 되시는 파트너분들을 지금부터 오늘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는 명단 있으실 겁니다. 명단 안에서 추려서 그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목표를 이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 감사하게 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제가 이제 영상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편 정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혹시 그냥 서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아니면 뭐 어느 한 리더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분 있다면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정인수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 하모니 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샤론 로즈 마스터 정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김성호 국장님께 여쭤볼 게 좀 있어요. 김민숙 본부장님의 사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모님이 스폰서시면은 그 장모님의 그 스폰서로서의 어떤 역할 어떻게 좀 안내를 해주셨고 지금은 어떻게 후원하고 계시는지 저도 이제 조카가 사업을 알아보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서 고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가족분들과 함께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앞으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아마 가족분들과 같이 사업하시는 계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이 함께하면 좋죠.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장점이 더 많다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모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역적으로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남도 김해라는 지역에 계셨고 저는 처음에 경기도 의정부라는 곳에 신혼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본부장님께서는 저를 무턱대고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원질경공원이 대전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세종시를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대전 이제 관평동에 있는 이제 대덕 테크노밸리에서 콜마비니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이사 가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쨌든 배꼽 정도 위치가 명치 예, 위치가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의 사업을 대전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위로는 뭐 서울이라든지 뭐 강원도 아래로는 뭐 땅끝 해남이라든지 부산까지 움직이는데 조금은 수월할 거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냥 이제 대전으로 저는 무작정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뭐 일단 후원이란 부분은 아마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많이 해주셨던 걸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요 안 들려요. 젊었죠. 그리고 세상 그냥 제 똑똑함 하나로 잘난 감으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 스폰서님께서 해주신 말씀 아무것도 안 들렸고요. 해주셨던 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다만 문이 네 짝 달린 냉장고는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문이 네 짝이 달리는 냉장고 때문에 제가 참여를 시작한 계기도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건방지게 받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뭘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전에 같은 지역 또 같은 동네 같이 살고 계시지만 지금도 저희 본부장님은 그러니까 이용기 총장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스폰서님을 통해서 배웠던 건요. 애터미를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가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서 그 일을 즐기러 다니시는데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계시는 것보다 밖에 나가 계시는 걸 더 좋아하고요. 나가 계시다면요. 애터미를 이야기를 안 하시는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도 애터미입니다. 정말로. 정말 가까운 뭐 마트라든지 그러니까 구경하러 마트 뭐 어디든 다니셔도요. 뭐 커피숍을 한번 가셔도 어디서든지 애터미 얘기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아 이게 애터미를 즐기는 일이구나라는 거 많이 깨달았고 제 본부장님은 지금도 대전에 계시면서 일주일에 두 번을 부산을 내려가십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 정도 돈 벌면 쉴 때 됐잖아요. 근데 애터미를 일로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즐기러 여행을 다니시는 일이시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인순 국장님이 이제 고모님이시고 스폰서님이신데 그냥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뭐 집값이 가만히 있겠어요? 따라하겠죠? 복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저도 그 모습을 따라서 제가 제 일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뭐 전주 뭐 여기저기 뭐 광주도 다니고 막 뭐 정말 천안도 다니기도 하고 막 서울 다니고 뭐 김해 다니고 부산 다니고 막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 배운 솔선수범이라는 사자성어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폰서가 갑이 되어서 뒤에서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먼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진실된 애터미 사업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즐기다 보니까 파트너로서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복제가 안 될 수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좀 전에 정선영 사장님 일찍 들어오셔서 뭐 몇 마디 나누진 않았지만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몇 마디 나누진 않았지만 애터미를 평생 할 거라고 저랑 정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저렇게 또 젊고 또 미모도 한미모 하시는 분들이 애터미 정말 빼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애터미 만나셔서 인물값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 진짜 왜 인물값을 안 하는지 몰라요? 네, 네. 그 인물 어디다 팔아 드시려고 애터미에서 다 팔고 다니시면 시간 되고 돈 되고 정말 비전이 되는 일이니까 네, 꼭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저도 감사합니다. 애터미는 정말 하면 되는 일인데 많은 분들이 한다 한다 하고 안 하시다 보니까 일이 안 돼요. 근데 애터미는 결국엔 일이 안 된다라면서 그 일을 손에 놓으시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스폰서가 하라는 거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보시면요, 아주 깜짝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 매주 들어오던 수당이요, 세 달 만에 들어와요. 저는 세 달 만에 수당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딸도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으면 사위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 저한테 그냥 아들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수당이 안 들어와. 수당이 안 들어와. 세 달 만에 들어오는 거여서 아, 내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하라는 일을요 반대로 반대거리를 하고 반대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거를 그래도 다행히 좀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왜 그랬지? 라면서 고민을 했고 따지고 보니까요 제가 돈이 안 될 짓거리 일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한 일을 반대라면은 애터미 일이 될 것 같아 이게 되겠다 싶어서 했죠. 했더니 일이 돼요. 첫 번째 제 본부장님께서 명함을 만들고 팜플릿을 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나가서 알려라.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더니 수당이 세 달 만에 7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진 않는 게 애터미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더라고요. 허리에 복대까지 차고 나가서 알리려고 보니까요. 막상 알릴 데가 없었어요. 오라는 데가 없었고요. 제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저희 스폰서님 몰래 네, 회사 면접도 두 군데나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트워크를 공부하다가 다른 회사 면접을 했더니 그 회사를 못 다니겠어요. 왜냐면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1억까지 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있지? 꼴랑 100 얼마 받고 이게 너무 컸었어요. 비전이 애터미에 대한 이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면접만 보고 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면접 안 보고도 일 시켜주니까 애터미에서는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행착오 많이 겪고 네, 나중에는 하라는 대로만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근데 또 희한하게 우리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남의 스폰서, 형제 라인 강의 듣고서 그 강의 그 남의 라인 스폰서님이 하라는 걸 시켜서 해봤더니 잘 되네? 그래서 아, 이 사업은 아, 남 때문에 성공하는구나. 회장님께서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 때문에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사업 때문에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밑으로만 생각하셨죠.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밑에 소개가 나서 이 사업이 된다. 근데 저는 위로도 느꼈어요. 아, 이 사업이 위로도 먼저 사업을 시작한 선배님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 이 사업을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의 8단계 이 시간 지나고 끝났다고 덮어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성공의 8단계를 물론 순서대로도 중요하겠지만 순서대로가 되지 않는 게 또 애터미 사업의 묘미입니다. 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 애터미에서 배운 성공의 8단계를 가득가득 가슴속에 담아 놓으시고 꼭 여러분들 사업을 진행하신 데 있어서 이 성공의 8단계를 꼭 접목시키셔서 아 진짜 여유 있는 삶, 좀 안정적인 삶을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발표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말 안 듣는데 여기까지 끌고 오시느라 우리 스폰서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원제 참하면서 1교시를 마치고 네, 우리 2교시 네, 전체 줌 방으로 이동해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의 사원을 부탁합니다. 사원제 참! 야! 사원! 야! 야!
영혼을 자궁인 여기며 과거에 경험한다. 고배여 반긴다.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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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